2023 KBF 디비전 3 리그 최강자전 일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필현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호보 당당 강원 클럽의 권보미 선수와 제주 A팀의 문성욱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토너먼트 방식으로 최강자, 그러니까 결승 왕좌를 가리고 있는 이 리그, 이번 D3 포켓 시범 리그가 올해 첫 해를 맞이하면서 그 꽃을 피우는 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방식 가운데에서 이 선수들의 각 3명으로 구성된 한 팀이 동시다발적으로 경기를 치러서 각 선수들에게 부여된 핸디 점수의 총 합점을 도달하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권보미 선수와 문성욱 선수. 권보미 선수가 소속된 호보당당 강원 클럽이 C리그에서 2위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그래서 16강에 먼저 선착을 해 있고요. 문성욱 선수의 제주 A팀은 D리그에서 5위를 기록하면서 현재 토너먼트를 계속 치르고 오면서 본선까지 이어가는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현정 심판이 선수들 경기를 관장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 렉업을 먼저 준비하고 있는 문성욱 선수입니다. 뱅킹을 통해서 자연 선수들의 이제 경기를 좀 보았을 때 이제 렉업은 본인이 스스로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자, 렉을 하겠습니다. 9번 공, 2번 공이 또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문성욱 선수. 문성욱 선수가 75년생, 권보미 선수가 94년생, 문성욱 선수가 개인 랭킹이 국내 17위입니다. 네, 문성훈 선수는 상당히 구력이 상당히 오래된 선수입니다. 예. 지금 제가 이 선수를 본 것도 거의 지금 구력 30년 정도 된 구력이 한 30년 정도 된 선수인데, 네, 상당히 정말 네. 원래는 이제 생활체육 동호인 선수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예. 지금 전문 선수로 지금 지금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지금 됐죠. 그렇군요. 네. 자, 1세트 출발을 했습니다. 5번 공이 브레이크에 공이 들어갔고요. 1번, 3번, 2번이 몰려 있습니다. 상당히 공을 다루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부드럽게 공을 아주 잘 다루는 선수 중에 한 그렇네요. 명입니다. 정교한 샷으로 네. 스탑샷, 노란색 1번 공을 처리했고요. 자, 이어서 파란색 2번 공과 빨간색 3번 공이 그 앞에 놓여 있네요. 처리했습니다. 문성욱. 초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차분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문성욱 선수입니다. 네, 원래 침착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예. 3번 공, 빨간색. 그리고 보라색 4번 공을 옆으로 지나가면 수구입니다. 5번 공은 브레이크 때 들어갔고, 6번 공, 녹색 공. 그 다음에 처리해야 하겠는데요. 지금은 4번, 보라색. 지금 나인볼의 운영 방식이 좀 궁금한데요. 1번 공부터 차례대로 공을 넣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각 숫자마다 이제 고유의 색깔들이 있어서 예. 번호 순대로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초록색이 6번이고, 그다음에 갈색이 7번, 7번. 검정색 8번, 그다음에 저 노란색 띠가 있는 게 9번입니다. 그렇습니다. 9번을 넣으면 이기는 그 세트를 따가는 그런 방식이죠. 그렇죠. 중간에 컨비네이션으로도 9번이 들어가면 그 세트가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캐롬 샷도 있기도 네. 하고요. 포켓 경기에서 가장 이제 많이 치는 이제 8볼 경기라고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솔리드와 9번부터 15번까지 스트라이브를 나눠서 치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치는 네, 경기죠. 8볼 경기. 시청자분들께서 보통 포켓볼을 친다 할 때의 그 방식, 그 경기를 상상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솔리드와 네, 스트라이브로 나눠서 치는 그렇죠. 그런 방식, 마지막에 검정공 8번을 넣는 네, 그런 경기가 A볼이고, 민무늬와 줄무늬가 있는 공, 네. 선수들이 많이 이제 시합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경기 방식이 이제 나인볼 경기입니다. 네, 9개의 공을 처리하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보통 1번부터 8번까지의 공은 민무늬 공이고, 네. 9번 공이 이제 다시 노란색으로 시작하는 띠가 있는 솔리드. 그렇습니다. 나인볼 경기에서는 번호 순대로 쳐야 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그 다음 높은 숫자의 번호의 포지션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임성우 선수가 끌어치기 포지션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끌려가지고 지금 9번에 가렸죠. 네. 자, 왼쪽에 검은색이 8번, 가운데가 9번이고요. 8번을 먼저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아서 점프로 8번을 지금 겨냥하고 있습니다. 점프 큐를 높이 세워 들었습니다. 문성욱 오, 정확합니다. 지금 초반부터 지금 브레이크 이후에 계속 이어오고 있는 기량을 한껏 절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0년 구력이라고 제가 예. 말씀드렸는데 진짜 그 저력을 보여주네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문성욱 선수가 1번부터 9번 공까지 처리 완료. 브레이크 앤 런아웃으로 1세트를 기록하고 있는 문성욱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량이 오늘 선보이는 장면들 상당히 특출나 보이고요. 화려합니다. 그동안 뭐 아주 입상 경력이 지금 거의 없는 거는 그이 선수의 실력에 비해서 네. 시합은 좀 시합에서 어떤 운이 많이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예전부터 공을 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예. 굉장히 공을 잘 다루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네요. 자, 초반의 세트를 브레이크 앤 런아웃을 기록하면서 문성욱 선수가 제주 A팀에 지금 승리를 기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점수를요. 자, 팀득점. 제주는 현재 2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호보당당 강원 클럽이 현재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 팀별로 3명의 선수가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선수별로 정해져 있는 핸디 점수. 그 점수를 3명의 선수의 점수를 총합을 해서 팀의 점수가 되는데요. 팀의 합산 점수에 먼저 도달하는 팀이 동시 경기를 치르면서 승리를 합니다. 4번 공, 1번 공. 그리고 7번도 들어갔습니다. 공 3개 모두 들어갔네요. 지금 많이 들어갔네요. 예. 자,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지금 파란색 2번 공을 처리하기 위한 움직임. 자, 지금처럼 넣기는 지금 쉬운 각도로 서 있지만 다음에 3번 포지션이 지금 어려운 각도입니다. 예. 네, 저렇게 일자의 각도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네요. 네, 3번 공에 가까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오른쪽에 억각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3번 공이 지금 화면 상단, 하단, 왼쪽 하단에 빨간색 공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거를 다음 포지션을 만들어낼지. 네. 자, 파란색 2번 공. 이 공을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이 공을 넣고 나서 3번 공을 처리하기 쉬운 위치로 보내야 하는데, 고개를 갸웃했던 문성욱 선수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공이 일자 각도의 상황에서는 세우거나 밀거나 뒤로 일자로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정도 약간의 각도를 만들어낸 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공을 세게 쳐서 지금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기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문성욱 선수. 일단 가볍게 하나 넣은 네. 다음에 자, 5번에서 기회를 노려야 됩니다. 자, 화면 오른쪽에 오렌지색이 5번 공. 4번 공은 브레이크 때 들어갔고요. 자, 3번 이후에 5번 공을 노려합니다. 와, 네. 지금 찔러 넣습니다. 저렇게 세게 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서 5번 공까지 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졌어요. 오히려 속도를 조금 줄여서 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칠 수도 있는데 지금 상당히 강하게 치면서 퍼팅을 한 거는 굉장히 지금 잘친 어려운 샷을 지금 성공해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너무 세게 조금 더 필요 이상의 지금 스피드를 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의 공을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다음 공을 넣기 위해 어떻게 수구를 위치를 시켜야 하느냐. 점프 큐를 들어왔습니다. 문성욱 선수. 조금 전 1세트에서는 점프 샷을 경쾌하게 성공을 했는데요. 자, 주황색 5번 공. 문성욱 점프 샷.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스크래치. 전반적으로 지금 문성수 굉장히 공을 잘 치고는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좀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초반이라서 그런 건지 조금 스피드가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강약 완급 조절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권보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처음으로 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문성욱 선수의 하얀색 수구가 포켓에 들어갔습니다. 스크래치가 발생했는데 권보미 선수가 자유롭게 수구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데나 놓고 칠 수 있는 예, 지금 프리볼 상황입니다. 예. 자, 문성욱 선수의 파울이 있었고요. 권보미 선수의 프리볼. 자, 5번 다음 6번 포지션. 네. 네. 자, 기스탑. 아, 지금 뭐 포지션이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스탑 또 스탑 앤 스탑입니다. 예. 네. 그렇죠. 녹색 6번 공 이후에 왼쪽에 8번 공을 처리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죠. 그대로 네. 또 8번 역시 또 예. 능수능란한데요. 공이 배치가 아주 지금 자연스럽게 포지션이 나오는 그런 배치가 잘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아시아 나인볼 선수권 대회 8강까지 이름을 올려봤던 권범희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씩 이제 국제 무대에 약간씩 이제 성적을 내기 시작합니다. 네. 네. 조만간에 아마 국내외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권보미 선수. 네. 성장 기세가 탄탄해진 권보미 선수. 자, 2세트 마무리. 네, 정확합니다. 권보미 선수 제가 이제 최근에 경기력을 이제 쭉 지켜봤는데. 예. 예. 상당히 실력 있는 선수입니다. 본인의 실력보다 성적이 조금 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실력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예. 좀 더 본인이 이제 멘탈적으로 조금 더 단단해진다면 국내외 무대에서 큰 좋은 활약을 보여줄 걸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뭐 권보미 선수의 이 포켓볼 인생에서 좀 시작에 불과하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예, 더 큰 미래가 또 펼쳐질 권범희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이 권범희 선수 조금씩 예,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단단해지고 있는 예, 그런 과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멋진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권범희. 자, 양 선수가 현재 1대1로 개인 스코어가 동등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깨 동무 득점. 3세트 출발. 권범희의 시원한 브레이크. 좀 포진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팀 점수가 지금 굉장히 3대3 동점을 이루고 있어요. 박빙입니다. 개인 선수의 양 선수의 점수도 1대1로 동점. 이렇게 되면 지금 다른 테이블에서 보면 제주의 황철호 선수와 호부당당 예, 이준호 선수 예. 예, 경기 그 다음에 김지동 선수 윤소영 선수 제주의 윤소영 선수와 호부당당 김지동 선수의 경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네요. 그렇네요. 자, 이제 1대1의 상황. 자, 쉽지 않았어요. 권보미 선수 이제는 다시 문성욱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자, 문성욱 선수는 조금 전에 스트로크가 상당히 좀 강하면서 힘이 많이 실렸던 것이 좀 아쉬웠던 장면이 있었는데 자, 이제 문성욱 선수가 여기서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1세트는 브레이크 앤 런아웃이 됐고요. 네, 1번 공 2번에 대한 포지션 일단 1, 2번은 예,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네. 3번이 지금 5번에 약간 가려 있어서 자,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포지션 예,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노란색 1번 공을 겨냥하고 있고 왼쪽 모서리에 파란색 2번 네, 그렇죠. 그리고 2번. 하단 왼쪽 모서리에 3번 네, 이 색깔을 잘 구분하신다면 재미있게 경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2번에서 네, 빨간 공 3번 쪽으로 지금 포지션 플레이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끌어당겼습니다. 자, 각도 3번 포지션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된다면 3번에서 4번까지도 포지션이 자연스럽습니다. 네. 보통 이제 흰 공을
3번을 넣고 나서 두 쿠션으로 지금 4번 쪽으로 네. 자연스러운 포지션이 나오겠죠? 수구 오른쪽에 현재 화면상 오른쪽에 보라색 공이 4번 공 네, 그리고 3번 공 퍼팅 힘이 어떤가요? 좀 더 갈까요? 네. 보통은 톤오프캣으로 4번을 포지션을 하는데 문성훈 선수 본인이 좀 더 가까운 쪽 사이드 포켓에 지금 포지션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 왼쪽에 오렌지색 5번 공이 위치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고개를 떨궈봤던 문성욱 선수. 문성욱 코너 포켓으로 좀 포지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네요. 그동안 계속 조필원 해설위원께서 코너 포켓보다 사이드 포켓이 아무래도 심적이 좀 부담이 좀 있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시긴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면 너무 지금 포지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소한 퍼팅 미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자, 항상 말하지만 그 생각의 순서를 확실하게 정하고 쳐야 됩니다. 네. 그게 지금 포지션을 엎드려서 포지션 생각하다 보면 저렇게 퍼팅의 미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수비로 가본 권범희 선수입니다. 포켓볼에서는 두께, 당점, 스피드 세 가지 조합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은 속도와 스피드와 당점을 미리 정해놓은 상태에서 엎드려서는 퍼팅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략을 미리 구상해놓고 완벽히 끝낸 다음에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치 사격 선수가 사격을 하듯이 예. 엎드려서 정확하게 지금 공을 넣는데 조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4번 공을 좀 퍼뜨려 놨는데요. 네, 수비 지금 잘 됐습니다. 자, 1대1. 자, 역시 지금 점프 샷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점프샷 권보미. 자, 5번 공의 위치가 조금 아쉽습니다. 아, 유형 쪽 코너 포켓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예, 일단 파울은 면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구가 지금 레일에 붙어 있고요 쿠션에. 네, 지금 권보미 선수 아주 100% 생각대로는 안 됐지만 그래도 상당히 지금 전략적인 플레이 아주 좋습니다. 예. 지금. 수비를 염두에 두고 지금 점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흰공이 지금 상단에 지금 단쿠션 쪽에 가까이 붙어 있죠. 네. 자, 난이도 있게 또 수비를 성공했던 권보미 선수고요. 자, 문성욱 선수. 보라색 4번 공. 여기서 공격으로 가느냐 아니면 수비로 가느냐 지켜보겠습니다. 9번 공이 그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수비로 가네요. 예. 네, 지금 9번 사이로 지금 수비가 될까요? 오, 걸쳐 있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양 선수 수비전으로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성호 선수 아주 노련한 플레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대 1. 자, 이번 시즌 5월부터 9월까지 단체전 방식으로. 경기를 치러 왔던 선수들인데요. 이제 그 가운데 정말 왕좌를 가리는 최강자전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토너먼트 방식. 두 쿠션 아주 정확하게 잘 쳤습니다. 예. 자, 다시. 자, 보통 이제 포켓볼을 잘 넣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캐롬 3쿠션이나 4구에서 응용되는 네. 그런 많은 그 테크닉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같이 쿠션도 가려 있으면 쿠션을 정확하게 쳐서 맞춰내야 되고 다음 공에 이동하려면 끌어치기, 밀어치기, 오른쪽, 왼쪽 회전을 자유자재로 잘 그렇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 물론 기본적인 원리는 포켓볼에서는 공을 넣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나인볼 방식에서 1번부터 9번까지 순차적으로 번호가 커지는 순으로 공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공을 넣는다고 하면 다음 공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그 다음 공을 넣기 위한 좋은 위치로 포지션을 해야 된다. 네. 네. 지금 굉장히 잘 쳤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지금 힘이 조금 셌습니다. 지금 문성원 선수 그
6번 사이로 그렇게 빼낸다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자, 시원하게 공을 스트로크하고 있습니다만 자, 과연 정교함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지. 그 실수 없이 퍼팅을 하기 위해서는 예. 다음에 오. 뭔가 지금 힘조절이 지금 원하는 대로 지금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실수 없는 퍼팅을 위해서 예, 저렇게 포지션 플레이를 상당히 실수 없을 게 다음 공에 쉽게끔 자,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아 보이네요. 예. 네. 6번 공 지금 안 보이나요? 지금 자세를 취하고는 있는데요. 한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녹색 6번 그리고 갈색 7번. 네. 먼저 6번 공을 처리해야 합니다. 안 보일 경우에 살짝 커브를 내서 치는 방법도 있는데 예, 큐를 들지 않는 거 보면 바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당점을 좀 낮춰놨습니다. 7번 공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먼저 6번. 네, 네. 보였습니다. 자, 7번 공 사이드 포지션 네, 잘 만들어냈습니다. 예. 차곡차곡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호보당당 강원 클럽은 팀 합산 핸디 점수는 19점, 제주 A팀은 20점입니다. 네,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네요. 자, 문성욱 선수 상당한 구력을 자랑하는데 살짝 각도가 약간 네. 기분 조금 좋지 않은 각도로 지금 포지션이 나왔습니다. 자, 끝까지 흥신의 힘을 다해야겠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마무리 잘했습니다. 네. 자, 2대1로 앞서고 있는 문성욱 선수. 자, 개인 핸디는 7점이고요. 권범희 선수는 6점. 제주 A팀이 20점에 먼저 도달을 해야 되겠고 호보당당 강원 A팀의 권범희 선수까지 포함한 이 팀이 19점까지 먼저 도달. 네, 문성욱 선수가 1세트에서 브레이크 런아웃을 기록했고 3세트를 승리를 했는데 그 가운데 계속 말씀을 주셨던 부분은 스트로크의 강도 조절이 좀 필요한 그런 네. 차원의 말씀을 주셨어요. 워낙 힘을 많이 빼고 부드럽게 치는 예, 지금 문성욱 선수의 샷인데 예. 강약 조절에서 약간의 지금 미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양 팀이 계속해서 어깨 동무 득점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5대5로 팀 득점이 맞서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 호보당당에서는 19점까지 가기 위한 14점만 남겨놓고 있고 문성욱 선수의 제주 A팀은 15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4세트 출발. 자, 시원하게 7번 공 먼저 들어갔고요. 5번 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조금 평가하긴 좀 그런데 예. 예, 두 팀이 어떤 그 전력이 약간은 강원 호보당당 클럽이 우세하지 않나 하는 점 예, 예상을 해보지만 지금 경기는 박빙으로 지금 예, 가고 있습니다. 다른 팀 다른 결과를 좀 보았을 때 현재 대진을 보았을 때 이준호 선수와 황철호 선수가 현재 붙고 있고요. 또 김지동과 윤소영 선수가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권범희 문성욱 선수고요. 황철호 선수가 지금 상당히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제가 객관적인 전력은 호보당당이 좀 앞서지 않나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금 이준호 선수와 황철호 선수, 황철호 선수는 지금 전문 이제 스누커 잉글리시 빌리어드의 전문 선수입니다. 예. 자기 주종목도 아닌데도 아하. 지금 경기에서 지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박빙으로 가는 겁니다. 이준호 선수가 또 국가대표 경력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포켓 전문 선수인데 황철호 선수 자. 지금은 제주 A팀이 문성욱 선수가 승리하면서 6대5로 한 점차 앞서고 있습니다. 자, 2번 공 파란색 처리. 자, 얼마 전에 그 했던 그 평택에서 포켓 단일 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많은 포켓 선수들 전문 선수들 다 제치고 이대규 스누커 선수가 우승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그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잠시 했을 때 아무래도 체전이 끝나면 전문 선수들이 좀 긴장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한해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렇군요. 예, 그 와중에 이제 이대규 선수 워낙 또 포켓볼에도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 틈에 또 그런 우승을 하지 않았나. 객관적인 분석을 좀 해주셨어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체육대회 체전이라는 것이 또 선수들 입장에서는 또 그 해의 가장 큰 대회이기도 하고 그만큼 네. 에너지를 많이 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선수들의 약간 긴장감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아, 그래도 이대기 선수 대단합니다. 그럼요. 스노커 선수가 자기 정 전문 분야도 아닌데 그렇게 우승한 거 보면 야. 개인적으로는 또 선수로서의 영역을 또 확장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저도 이제 선수 할 때 보면 어떨 때는 내 제 종목보다 좀 다른 종목에서 조금 더 심리적으로 마음이 좀 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기량이 받쳐질 때 이제 그게 그렇죠. 맞았죠. 기량은 상당히 수준에 높고 마음은 상당히 좀 편안한 상태에 이르면 최고의 그 기량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평소에 멘탈 관리 또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6번 공을 처리해냈습니다. 두 개만 남겨놓고 있는 문성욱 선수. 그래서 스포츠 심리에서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정신 멘탈이 과연 좋은 건지 평상시에 정말 재밌게 즐겁게 그 임하다 보면 그 힘듦이 많이 정말 자기가 그것 재미로 승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힘든 요소가 많이 덜하죠. 그렇군요. 선수들도 사실 경기를 치르면서 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이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를 하고 또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고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것들을 잘 챙겨야겠습니다. 항상 어떤 거든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힘들게 막 하는 그런 정말 그런 선수가 있고 예. 또 재밌게 그 과정을 정말 이겨내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힘듦이 조금은 덜하죠. 그렇죠. 막상 또 경기에 들어가서도 부담감도 최소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그 사이에 현재 제주 A팀의 문성욱 선수가 4세트를 또 한 번 가져오면서 또 다른 선수들도 더 모두 이겼어요. 이번 세트를 지금 5대5에서 8대5로 제주가 석점차 리드를 챙겨오기 시작합니다. 거리가 좀 점차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제주 팀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주 팀은 20점까지 도달해야 되겠고요. 후보는 19점까지 도달하면 되겠습니다. 1번 공 들어가서 빙글빙글 돕니다. 자, 강현정 심판 렉지를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렉지도 선수들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렉지를 통해서 좀 촘촘하게 랙업을 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발휘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렉에 대한 그 CCBB가 많이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그 분란의 요지를 다 깔끔하게 지금 없애는 그런 렉이죠. 그렇습니다. 자렉으로 현재 경기를 자렉 방식으로 스스로가 렉업을 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만 또 때에 따라서는 심판에게 렉업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문성욱 선수가 이제 5세트 출발을 해서 2번 공, 파란색 공을 처리를 했고요. 자, 3번 빨간색 공 화면 오른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공, 보라색이 화면 상단에 놓여 있습니다. 잠시 거리를 좀 재봤는데 방향을. 화면 상단 쪽으로 지금 공이 많이 몰려 있어요. 네, 그렇죠. 빨간색 3번. 지금 상황은 뭐 무난하게 포지션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 문성호 선수 상당히 사이드 포켓 좋아하네요. 그러네요. 지금도 사이드 포켓에서 들어갔네요. 지금도 저렇게 많이 움직여서 굳이 사이드에 빼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아까 한 번은 포켓. 사이드 포켓 포팅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사이드 포켓으로 포팅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4번. 보라색 4번 공 그리고 오른쪽에 녹색 6번 공을 처리를 해야 할 준비를 합니다. 네, 깨끗합니다. 자, 지금 아주 각도 괜찮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이 지금 포진되어 있어요. 네, 사실은 약간 더 덜 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네, 뭐 이것도 충분히 아마
쌓이다 놓고 밀어서 지금 원쿠션으로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6번 녹색공, 7번 갈색공 순서대로 처리를 합니다. 자, 7번도 중요하지만 또 7번에서 8번의 또 포지션 각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을 좀 고민을 좀 해서 아, 쓰리 쿠션을 빼죠. 예, 자, 예. 부채꼴 방사형으로 공들이 놓여 있는데요. 자, 목적구를 하나하나 처리하고 있는 문성욱 선수. 예, 이번 샷은 조금 더 강하게 예, 처리했으면 되지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네. 거리가 지금 있고 약간 살짝 끌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강약 조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문성욱 선수. 그대로 그냥 세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점 차 리드. 그렇죠. 아, 강하게 완벽하게 좀 만들어내려고 오늘 문성훈 선수가 강한 샷에서의 자신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예. 네. 거리가 먼데도 라인이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로 잰 듯하게 반듯하게 공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테이블에서 공을 지워내가고 있는 문성욱 선수 5세트도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번 공 자, 마지막 공을 처리하기 위한 문성욱 선수의 스트로크 정확합니다. 4대 1 석점차 리드. 자, 문성욱 선수의 핸디는 7점, 권범희 선수는 6점입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전국대회에서도 입상을 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예. 문성욱 선수가 순조롭게 경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 이제 보니까 1세트는 브레이크 레온아웃이었고요. 3, 4, 5세트 모두 승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권범희 선수가 지금쯤은 한 번쯤 기회를 잡아봐야 할 텐데 7대 10으로 제주 A팀이 석점차 그대로 간격을 유지하면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제주는 지금 10점이 남아있고 호보당당 클럽에서는 9점이 남아있습니다. 아, 12점이 남아있군요. 자, 이제 6세트 출발. 네, 황철호 선수의 선전이 계속 이어지네요. 예. 네. 아,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 이거 수구가 들어갔습니다. 전체 스코어에서 여기서 만약에 예, 권범희 선수가 좀 치고 간다면 또 예. 상황 모릅니다. 네. 아직까지 권범희 선수가 공격의 발동이 지금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금 프리볼을 통해서 예, 지금 역전의 발판을 한번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4년생 권범희 선수. 양 선수가 지금 19년 차의 나이를 보이고 있는데 권범희 선수는 또 그만큼 패기와 전문성을 또 갖추고 있고 또 문성욱 선수는 오랜 구력을 바탕으로 노련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권범희 선수도 뭐 이제 어느 정도 뭐 10년 이상의 구력이 예. 됐기 때문에 예. 구력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네. 느껴지지 않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내 여자 랭킹 10위 권범희, 문성욱 선수는 남자 랭킹 17위. 네. 두 선수 다 기량에 비해서 지금 랭킹이 조금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 좋은 기량들을 갖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프리볼 통해서 1번 목적구 가볍게 성공했고요. 2번 목적구까지 포지션 플레이를 자, 3번 공의 위치까지 4번의 네. 위치가 좀 아쉽네요. 3번의 포지션이 지금 약간 제한적이죠. 예. 네, 각도가 조금 아주 좁습니다. 빨간색 3번 공 옆에 4번 보라색 공이 놓여있고 공이 스탑샷 정확합니다. 네, 대신에 그래도 많은 이동을 하지 않고 네. 제대로 세우기만 했으면 포지션 나오는 아니, 그래도 그런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 자, 3번과 4번이 몰려 있습니다. 보라색 4번 공 지금은 3번 빨간색 공 퍼팅 성공. 아, 지금 조금 예, 덜 갔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3번 위치가 5번의 위치가 괜찮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고개를 갸웃했고 사실 지금 저희가 뭐 지금 당장 넣어야 하는 목적구 그다음 두 번째 목적구까지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 번째 목적구까지도 신경을 좀 써야 되잖아요. 네, 항상 포지션 플레이를 할 때는 예. 공을 3개씩 끊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 예. 5번 칠때 7번까지 한 세트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화면 왼쪽 상단의 오렌지 색이 5번이고요. 자, 다시 화면이 바뀌면 말씀을 드리죠. 333 포지션입니다. 그렇군요. 네. 9개 공을 3개, 3개, 3개. 네. 네. 자, 화면 상단에서 현재 바라봅니다. 왼쪽 상단의 오렌지가 5번, 그리고 화면 정중앙의 녹색이 6번, 상단 가운데 갈색이 7번. 자, 5, 6, 7 순으로 포지셔닝을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존에 당구를 치셨던 분들이라면 네, 이걸 보면서 아 저렇게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을 이용한 자유자재의 포지션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예, 네, 보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6번, 7번, 그리고 8번. 이렇게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아 나는 사구를 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포켓을 권해드리는 네. 그래서 그럼 포켓은 그냥 공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이제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했을 때 예. 아그 캐롬을 배우러 오셨다가도 포켓을 통해서 포켓도 배우고 캐롬도 같이 익힐 수 있는 네, 그런 일거 양득의 그러네요. 그런 이제 레슨을 받는 분들이 또꽤 있으십니다. 예. 네, 포켓을 기초로 한다면 네, 캐롬도 충분히 잘칠수 있는 네. 왜냐면 전 세계에 나가면 95%가 캐롬 시장, 아니 포켓 시장입니다. 그렇죠. 우리와는 반대로. 네, 사고를 치는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각국의 조금의 이제 5%의 한 쿠션 시장이 있고요. 네, 그렇듯이 이제 포켓과 캐롬을 다칠수 있는 포켓을 배우면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요. 네. 또두 가지 종목이 좀 병합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어린 선수들, 캐롬 선수들이 있다고 하면 포켓 시합도 한 번씩 경험해 보는 게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전에 제가 늘 얘기했지만 또 조명우 선수도 이 포켓 선발전에 포켓 대회에 나왔던 적도 있었고요. 예. 네. 그 조재호 선수도 포켓 시합을 같이 했던 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군, 그렇습니다. 네. 자, 조명우 선수가 또 최근에 제75회 세계 3쿠션 선수권 대회,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펼쳤던 대회에서 공동 3위를 기록을 했고요. 네, 4강에서 정말 아쉽게 졌습니다. 저희 예. 그 경기를 막 손에 땀을 쥐면서 봤는데, 그럼요, 예. 네, 조금 이제 굉장히 아쉽게 됐는데, 그래도 상당히 잘한 겁니다. 세계 선수권, 네, 뭐 네, 4위 그럼요. 좋습니다. 그 세계 랭킹은 또 2위로 올라가 있고요. 네, 예. 지금 조만간에 세계 랭킹 1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예,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한 기량 발전을 만들어내고 있고, 자, 권범희 선수가 6세트를 가지고 오면서 현재 한점 차를 더 좁혔고요. 두점 차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2세트에서 한번 승리를 했고, 3개 세트를 모두 내준 다음에 지금 6세트에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지금쯤 딱 필요할 때 한번 승리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권민우 선수가 이번 세트의 승리로 지금 좀씩 따라 붙지 않을까 하는 네. 예상이 됩니다. 석점 차에서 두점 차까지 따라 붙은 그 원동력이 바로 이번 6세트의 승리 권보미 선수가 가져온 바가 되겠습니다. 11대 9로 제주가 두점차 리드. 자, 경쾌하게. 단열이 몸에서 지금 파워가 많이 더 좋아진 것 같네요. 네. 예. 8번 공이 들어갔습니다. 공의 소리가 상당히 묵직하게 지금 브레이크가 됐습니다. 11대 9로 제주가 앞서고 있고, 제주는 20점을 먼저 도달. 후보는 19점에 도달을 먼저 해야 승리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 라운드 진출. 자, 당구 경기 특히 포켓볼에서도 선수들이 웨이트를 많이 합니다. 예. 이제 브레이크 샷에서 좀 파워도 있고, 그다음에 또 경기를 오랫동안 지속하면 예, 그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그렇겠네요. 기본적인 이제 하체 체력이 좀 필요하고 네. 평상시 훈련에서도 내가 하루에 5시간, 6시간 뭐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기 위해서는 예, 웨이트 트레이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근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체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네, 체력이 곧 집중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목적구 포팅 성공을 했고요. 권범희 선수가 테이블 대각선 방향으로 내려봅니다. 절대 파란색 2번. 권범희 선수 체격은 갸녀려도 상당히 지금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강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번 공 포지션. 조금 더 갔나요? 네. 자, 빨간색 3번 공. 그리고
화면 오른쪽 사이드에 보라색 4번 공, 중앙에 오렌지색 5번 공. 오, 성공합니다. 자신감이 지금 샷에서 느껴집니다. 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끌어가고 있는 권보미. 살짝 사이드 약하게 쳐서 사이드 포지션도 가능하고 밀어서 네, 가볍게 네. 사이드 포지션 그렇죠. 사이드 포켓 포지션 잘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탄력을 받고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이상적인 각도로 지금 포지션을 아주 완벽하게 잘 빼냈습니다. 예. 네. 5번. 5번에서 6번 가는 포지션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네, 그렇죠. 녹색 6번으로 수구가 슬며시 이동합니다. 강한 스피드를 이용하지 않고도 칠 수 있게끔 지금 포지션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권범희 선수의 상체 아래쪽에 갈색 7번 공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대로 끌어치기를 이용해서 다음에 7번 포지션 하겠죠. 네. 적당한 지금 속도 잘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권범희 선수의 스트로크 완급 조절은 잘 되고 있는 편인가요? 아, 너무 지금 아주 이상적으로 지금 포지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부드럽게 하나씩 하나씩 코팅 성공. 저런 예비샷에서 예비샷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예. 이제 가끔 질문을 하는데 사실 본샷에 대한 어떤 웜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비샷을 통한 그 조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사격하듯이 자세를 납작 엎드려서 지금 조준선을 잘 겨냥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역시 어김없습니다. 권범희 선수가 6세트에 이어서 7세트까지 가지고 오면서 양 선수 간에 한 점 차까지 거리를 좁힙니다. 제가 포켓볼을 레슨할 때 항상 선수들한테 이제 배우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체스나 바둑 기사처럼 생각하고 사격 선수처럼 엎드려서 쏴라 예. 이런 이제 주문을 제가 합니다. 자, 어느덧 양 팀의 11대 11 동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가지고 권보미 선수가 지금 추격을 하니까 이제 전체 점수가 좀 올라가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확실히 키 플레이어라고도 볼 수 있는 권보미 선수인데요. 자, 제주 팀의 네. 지금 황철호 선수의 선전에도 지금 자 따라갔나요? 지금. 이준호 선수, 아 이준호 선수하고 권범희 선수 예, 두 테이블에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예, 황철호와 따라... 이준호 선수가 4대 4로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김지동 윤소영 선수도 지금 윤소영 선수가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떨어지지만 지금 상당히 지금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두 팀 간의 지금 전체적인 지금 상황이 지금 박빙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자, 브레이크 권보미 7번 갈색 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 총점이 지금 제주가 현재 20점 그리고 호보당당 클럽이 19점. 아, 호보당당이 19점인가요? 예. 제주가 네,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 김지동 선수가 지금 네, 생활체육 선수 그렇죠. 예, 6점. 네, 한 점이 빠지는군요. 네, 그 상대하고 있는 윤수영 선수는 또 전문 여성 선수이기 때문에 네, 6대 6으로 같은 핸디 점수를 받고 있네요. 김지동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전에서 상당히 예, 그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그때 네. 유일한 동호인 선수 중에 지금 4강까지 갔었죠. 상당히 그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줬던 김지동 선수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2번, 3번 공 그리고 5번 공이 모두 몰려 있습니다. 네, 지금 수비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죠. 지금 자칫 지금 들어갈 뻔도 했어요. 네, 들어갈 뻔도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도 지금 3번 포지션 그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런 경우 공수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면 포지션, 안 들어가면 예, 저렇게 수비가 되는 예, 투웨이 샷을 하는 경우도 아하, 있습니다. 예. 지금 양 팀 경기는 좀 박빙이다. 네, 팽팽하다라고 볼 수 있는 현재 그렇죠.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전력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좀 첫 경기 김보건 선수하고 김태균 전에, 선수. 네, 김태균 선수의 일방적인 경기보다 좀 굉장히 박빙으로 지금 예, 그렇죠. 두 선수의 지금 개인전도 그렇고 예. 지금 전체 팀 스코어도 지금 굉장히 예, 박빙이죠. 그렇습니다.
원쿠션 뱅크샷. 아하,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쿠션이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까 네. 좀 짧게 지금 각도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범희 선수에게는 좀 더 유리한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자, 파란색 2번 공 그리고 빨간색 3번 공. 자, 흐름이 지금 권범희 선수 쪽으로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예, 현재 내리 두 개의 세트를 승리하고 있는 권범희 선수고요. 이게 지금 프리포까지 받았죠. 예. 네,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끌어서 자 4번 공 포지션. 네, 브릿지 옆에 보라색 4번 공이 있습니다. 네, 빨간 3번 공. 아, 스탑샷 괜찮습니다. 각도 지금 네, 좀 끌든지 스탑하든지. 예. 4번. 네, 4번의 각도 지금 억각으로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오렌지색. 수구 왼쪽에 5번 공이 있고요. 네, 원쿠션으로 네, 5번 공 포지션 하겠죠. 녹색의 6번 공. 자, 4번 공 먼저 처리합니다. 그렇죠. 예. 아, 지금 상당히 안정된 지금 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플레이 스타일을 보았을 때 조급함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요. 네, 경기를 편안히 이끌어가고 있는 권범희 선수의 모습. 전체적으로 뭐 홈잡을 데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단한 멘탈만 조금 갖춘다면 충분히 세계적인 선수로 거듭날 수 있는 권범희 선수의 실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예. 자, 이제 공 세 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이드 포켓의 각도가 중요하죠. 네. 정각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자, 6번. 사이드를 봐. 사이드 포켓을 바라봤을 때 정면에서 내 자, 약간의 오른쪽 살짝 그쵸 성공.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조금 생각보다 좀 더 나왔습니다. 더 밀 네, 올라왔는데 충분히 뭐 가능해 보이죠. 네, 상단 왼 약간의 왼쪽 상단을 주고 원쿠션으로 지금 9번의 포지션 예상됩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아, 왼쪽에 주죠. 각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왼쪽 회전을 좀 살리는 겁니다. 예, 자 만약에 2번 목적구를 성공한다면 권범희 선수 양 선수의 동점. 그렇죠. 자. 역동적인 자세 권범희 동점을 만듭니다. 4대 4. 팽팽한 지금 스코어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순서가 참 공교롭습니다. 1세트는 문성욱이 가져갔고 2세트는 권범희 그리고 연달아 3개를 문성욱 선수가 가져가면서 그 뒤로 역시 또 3개 세트를 권범희 선수가 가져갔어요. 1, 1, 3, 3 순서로 가져갔는데 팽팽한 접전이 팀전과도 똑같은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호보당당 강원클럽은 16강에 미리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C조 리그에서 2위를 최종 거머쥐었기 때문에 16강 배정이 되어 있었고 제주 A팀은 추첨을 통해서 토너먼트를 계속 이어오면서 지금 세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소 지금 그 리그 성적이 조금 하위권이어서 예, 네. D조의 5위였네요. 바닥 경기에서부터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두 경기를 치르고 지금 세 번째 경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기세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자. 자, 이제 9세트를 돌입합니다. 자, 흰공이 빠졌습니다. 예, 목적구 한 개와 수구 한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스크래치. 자, 파울이 됐고요. 자, 문성욱 선수가 유리한 위치에 수구를 놓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포지션 상황은 공이 잘 퍼져 있고 네, 다소 지금 4번에서 5번으로 가는 지금 길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예. 예, 너무 멀리까지 지금 내다봤나요? 네. 장기적으로 봐야 되니까요. 4번이 보라색이고 5번이 주황색이고요. 네, 2번. 또 문성 선수의 기량을 보았을 때 4번, 5번까지도 금세 올라오기 때문에 자, 2번에 3번 포지션. 네. 그 말씀은 곧 2, 3번의 포지션은 뭐 어렵진 않겠다라고 네, 생각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 아닐까. 지금 약간 2번의 포지션이 조금 좀
까다롭게 섰습니다. 예. 윤성욱 선수도 조금 고심해 보는 표정인데요. 그렇죠. 사실은 정각이나 정각에서 약간 왼쪽으로 코너포켓을 향해서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정각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으면 좀 불편한 각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이 좀 그런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각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나와서 쉽게 사이드로 갔어야 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코너포켓으로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3번 빨간 공을 처리하고 하면 상단 왼쪽 위에 보라색 네. 4번 공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번의 포지션까지도 약간 뭔가 지금 불편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5번 공도 지금 뭐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주황색. 자, 각도 잘 만들어. 네. 네, 괜찮긴 한데 예. 지금 4번에서 또 5번 가는 길이 조금 이제 약간 난해한 부드러운 회전을 써서 사이드 포켓을 잘 피해서 원투 쿠션으로 가야 됩니다. 예. 자, 쉽지가 않아 보이긴 한데. 아, 쓰리 쿠션으로 갔네요. 예, 성공합니다. 예. 보통 이제 쓰리 쿠션을 빗겨치기라고 하죠. 네. 예. 비껴뜨기 이런 그 샷들이 문성호 선수의 관록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5번 공 처리하기에 또 좋은 위치까지 포지션 플레이를 해냈습니다. 네, 저런 면들이 또 쓰리 쿠션에서 응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들이죠. 지금의 이 공을 풀어냈던 것이 문성호 선수에게 상당히 그 흐름의 전환의 그 갈림길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2세트 아주 문성호 선수의 기량이 돋보입니다. 네, 갈색 7번, 검은색 8번. 7번 공 어김없습니다. 4대 4 동점을 만들고 있는 양 선수. 그리고 문성우 선수가 이 흐름을 뒤집기 위한 한 번의 큐를 또 시도합니다. 조금은 난해할 수 있는 그런 세트였는데 아주 지금 잘 풀어냈습니다. 3 쿠션의 신의 한 수가 되었던.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세트 8세트, 9세트를 종료합니다. 자, 다시 문성호 선수가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리드를 그대로 굳건히 지켜내면서 5대 4 한 점 차. 자, 개인 핸디로는 7점까지 남겨놓고 있고요. 원범이 선수는 현재 두 점의 핸디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4대 15로 제주가 앞서게 되는데 바로 지금 문성욱 선수의 승리가 또 그 한 점 차 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팀도 한 점 차 리드, 그리고 개인 점수도 한 점 차 리드. 남은 점수는 좀 다르죠? 네, 네, 남은 점수가 그렇습니다. 제주가 20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요. 네, 6점. 그리고 뽀보당당 강원이 19점까지 총 합계 핸디 점수에는 한 점 차의 여유가 있는 뽀보당당입니다. 자, 5대 4 문성욱 선수 브레이크 샷. 1번 1번 공에 옆을 쳐서 컨트롤 브레이크. 오, 공 4개가 들어갑니다. 3번, 1번, 자, 5번. 몇 번이 처음, 4번이 지금. 3번이 처음에 들어갔고요. 1, 2, 3이 다 들어갔나요? 예. 근데 이례적입니다. 4번 공 보라색 가운데 놓여 있고요. 근데 어떡하나요? 저렇게 많이 들어갔는데도 첫 공이 안 보이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개의 공이 지금 브레이크 샷에서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첫 공이 잘 보인, 잘 깨지고 첫 번째 공이 잘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이후에 이제 스트로크를 할 때 그 공이 잘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저렇게 되면 지금 푸시아웃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네요. 푸시아웃의 옵션이 있습니다만 그대로. 비를 좀 꽤 하나요? 아, 저렇게 포시샷을 한다고요? 네. 자, 조금 난해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뭐 보이는 쪽에 쿠션에 가까이. 과연 권범희 선수는
어게인을 외칠까요? 외치지 않을까요? 9볼에서 다른 경기에서 이제 8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푸시아웃이란 룰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뭐냐면 첫 번째 공격에서 예. 네, 공이 보이지 않을 때 살짝 밀어놓고 푸시아웃을 선한 다음에 밀어놓으면 상대방이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어렵게 놓으면 공격권이 다시 본인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약간은 좀 애매하게 예, 그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푸시아웃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문성욱 선수가 브레이크샷 이후에 여의치가 않자 푸시아웃을 선언을 했고요. 네. 공을 살짝 수구를 밀었고 그리고 권보미 선수가 상황을 좀 검토한 다음에 그대로 공을 내가 할 수는 쉽지 않겠다 해서 어게인이라고 외치면서 네. 다시 공격 기회가 문성 선수에게 돌아온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선수든지 그 세트의 첫 번째 공격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룰입니다. 네. 오. 이렇게 되면 컴비네이션 샷으로 6번 공을 처리해냅니다. 문성우 선수 오늘 많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컴비네이션 샷은 어쨌든 처음에 목적구 접촉할 때는 지금 가장 낮은 점수의 공을 접촉을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수비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성 선수 네. 잘 찾아냈습니다. 예. 저렇게 건드리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약간 세팅 해놓듯이 된 상태가 있거든요. 예. 네. 자, 문성 선수가 9세트에서는 3 쿠션을 잘 활용하면서 슬기롭게 플레이를 했고 이번엔 푸시아웃 그리고 컴비네이션 샷을 만들어내면서 이번 세트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문성 선수. 이 선수 경기 모처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문성욱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문성욱 선수의 오늘 경기력이 상당히 빛나게 되고 10세트도 현재 이렇게 종료하면서 또 한 번의 득점 6대4로 앞섭니다. 자, 문성욱 선수가 핸디 점수가 7점이잖아요. 예, 한 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2023 KBF 디비전 3 리그 단체전입니다. 최강자전. 현재 17대15로 제주가 앞서고 있고 제주는 20점까지 도달해야만 먼저 도달해야만 승리. 호보 당당 강원은 19점까지 도달해야만 승리. 제주는 그러니까 3점만 남겨놓고 있고요. 호보는 4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문성욱 선수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9세트에서는 3쿠션을 잘 활용했고 10세트에서는 브레이크 샷에 4개의 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컴비네이션 샷까지 잘 활용하면서 성공하면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11세트 자, 5번 공 들어갔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좋습니다. 예. 2번 공은 포팅을 기다리고 있는 위치. 1번 공도 역시 그렇는데요. 자, 이런 브레이크라면 뭐 보통 이제 런아웃을 한 박스라고 하거든요. 예. 네. 이런 브레이크라면 뭐 7 박스가 나올 수도 있는. 그렇네요. 네, 물론 이제 남은 세트도 이제 남지 않았지만. 네. 자, 이번 판도 정말 런아웃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보조 큐를. 브레이크에 운이 많이 따르고 있는 문성욱 선수입니다. 10세트도 그랬고 저렇게 쿠션 포켓 앞에 붙어있는 공의 지금 포지션이 아주 쉬운 건 아닙니다. 네. 다음에 이동시키는 게 조금 까다롭긴 한데 자, 어떻게 이 상황을 잘 처리할지 2번에 3번에 대한 포지션 과연 어디로 뽑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번 그리고 지금 브릿지 옆에 빨간색 3번 자 이번에 3번만 포지션 잘 나온다면 네, 네 조금 더 약간만 더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지금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두 점차 지금 코너 포켓이 보이나요? 지금 사이드 포켓은 아주 얇게 쳐야 되는 상황이고 예. 네, 코너 포켓의 지금 각도가
화면상으로는 약간 지금 팔론에 걸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사이드 포켓에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 얇게 치다 보면 이 수구의 지금 컨트롤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포지션이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다음 공 4번 공 보라색 놓여 있습니다. 오. 네, 지금 저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네, 지금 얇게 치다 보니까 지금 수구의 컨트롤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래도 지금 넣을 수 있는 각도 있고 얇은 지금 두께로 지금 쳐야 됩니다. 자, 정교하게 샷을 시도해 보고 있는 문성욱 선수. 네, 가볍게 6번의 포지션 세나요? 자, 막힘 없이 가고 있습니다. 아, 조금 지금 센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덜 왔다고 하면 좀 더 안정적이었을 네. 텐데요. 약간의 힘 조절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하나 잘 풀어나가고 있는 문성욱 선수입니다. 네, 얇게 치면서 네, 사이드 포켓에 자, 원, 투 쿠션으로 지금 포지션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얇은 공을 네, 부드럽게 컨트롤하는 게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예비샷 이후에 다시 큐를 잡아들었습니다. 문성욱 각도를 한번 다시 확인을 좀 해주고 있고요. 브레이크 샷 이후에 제가 이번 세트 쉽게 런아웃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조금 지금 빗나가고 있습니다. 네, 변수는 계속 발생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얇은 각도, 자, 힘 조절이 관건입니다. 문성욱, 6번 공. 퍼팅. 자, 퍼팅 성공했습니다. 네. 네,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러네요. 지금은 또 쿠션에 수구가 붙어 있고. 네. 자, 갈색 7번. 제가 투 쿠션으로 빼면 어떨까 하는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면 좀 회전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문성원 선수 회전 없이 네, 힘 조절로만 이렇게 포지션 코너 포켓 7번의 코너 포켓에 포지션을 하다 보니까 지금 쿠션에 이렇게 가까이 붙었습니다. 참 까다로운 세트를 펼치고 있는 문성욱 선수인데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연 뭐 정각에 가까운 지금 상황인데 네.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다음 포지션이 어떻게 될지 넣는 것도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그렇죠. 네, 부담 갑니다. 네. 자, 바운드 되면서 포팅이 아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네. 재차 강조하는데 네. 뭐 지나침이 없습니다. 뭐 7번 공 하나 넣기만 하라면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다음에 강하게 밀어서 또 가야기 때문에 아하. 거기서 나오는 심리적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실수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권도미 선수의 이 포지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넣을 수 있는 각도는 안 나오고 일단 뭐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이제 고민을 하겠죠. 네, 수비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아, 콤비네이션 보나요? 갈색 7번 공 그리고 줄무늬 노란. 코너 포켓에 지금 그런 각도를 보는 네, 걸까요? 코너 포켓에 직접 있네요. 예. 아니면 지금 수비를 염두에 두고 지금 각도를 재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권범희 선수의 생각은 어떠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신중하게. 아 코너 포켓으로 공격합니다. 성공합니다. 상당히 지금 권범희 선수의 유리하고 슬기로운 플레이. 네, 그래서 승부사인데요. 네, 승부사다운 기질이 확실히 있어요. 네. 자, 이것을 이렇게 풀어냈군요. 약간 조금 까다롭긴 한데 여기서 또 한 번에 또 승부사의 기질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자 코너 포켓까지는 거리가 있는데요. 차로 네. 잰 듯하게 계속 성공. 조금씩 쉽진 않습니다. 공 세 개가 다 지금 난해한 지금 각도에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고수들의 내공이 이럴 때 이제 갈라지는 네. 거잖아요. 갈려지는 거잖아요. 본인의 어떤 그 강심장도 있어야 되고, 네. 네. 또 침착함과 꼼꼼함이 또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과연 활용 점정을 할 것인가? 권보미
네, 그걸 해내네요. 해냈습니다. 권보미. 자, 이렇게 되면 양 선수 모두 다 개인 핸디에 한 점씩만을 남겨놓게 됩니다. 아, 좀 전에 그전 세트에서 문성호 선수의 그런 좋은 기술적인 부분들 네, 제가 칭찬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번엔 견보미 선수의 승부사적 담대함, 아, 또한번 칭찬해 줄 만합니다. 아, 이 말씀하셨듯이 10세트에서는 문성욱 선수의 콤비네이션 샷이 상당히 탁월했는데, 이번에 권보미 선수의 이제 3개 남아있던 공 가운데에서 성공했던 부분이 상당히 탁월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18대 17로 지금 종료가 됐어요, 경기가요. 권보미 선수가 한 점을 추가하면서 역전을 했던 후보 당당이었습니다. 지금 다른 테이블에서 경기가 끝났어요, 승리를 아, 하면서. 네, 지금. 그래서 점수를 확인하자면 후보 당당 강원 클럽이 19점 도달, 제주 네. A는 3점 부족한 17점으로 경기를 마치면서 역전승을 거두는 후보 당당 강원 클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테이블에서의 경기는 정말 두 선수가 무승부라고 딱 예, 예, 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로 잘 싸웠습니다. 진짜 멋진 경기를 보여줬어요. 네, 승패도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중요합니다만. 네. 두 선수의 경기는 오늘 내용 면에서 아주 좋았다고 지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호보당당 강원 클럽이 이제 8강으로 직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지는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